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3부는 지난 2021년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40대 수용자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29살 무기수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다른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A씨의 범행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20대 젊은 나이인 만큼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